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림편 지킴이 마갈공명.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과 달빛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양이와 비둘기가 한가로이 못 이루고 있네요. 구수한 손만두 냄새에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온 겨레의 살길과 자유를 되찾은 싸움의 예터전, 용사의 뜻을 기리는 시민의 정성을 모아 기념관을 세웠다. 해벽을 넘어 상륙하는 미 해병대의 용감한 모습과 인천 상륙작전 시 동원된 각종 무기들이 다양하다. 목표를 타치한 후 환호하는 미 해병대의 늠름한 모습이다. 자유 수호탑을 바라보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경의를 표한다. 인천 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수인선 협궤 객차의 모습과 1900년대 초 인천항 전경이다. 왕초 거지왕 김춘삼이 탔던 자동차다. 제물포해전 러시아함 포탄과 학익고인돌 청동시대의 무덤양식이다. 비류백제 인천에서 태어난 우현 고유서 선생은 고고미술사 학자이다. 3대째 손두부 식당에서 두부 민물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하며 식들과 이기꽃을 피우고 있다. 달빛공원에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기에 최적이다. 달빛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 주민과 주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추홀,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교육의 전당이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용사의 뜻을 되새기고 달빛공원을 걸으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다짐해본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